회사 입장에서는 상황을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채용 방식이었던 공채 방식에서 상시 채용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기계과도, 이렇게 보수적인 학문인 기계과도 퍼스널 브랜딩을 할 시대가 됐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자격증 따는 거, 토익 준비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1등부터 꼴등 줄 세우기 해가지고 거기서 막 아웅다웅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자기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럼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멘토링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제가 이러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물론 제가 교수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지식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 박사과정 학생이지만 하지만 저도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있고, 언택트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취업을 하는 거, 어떻게 대학원을 가는 거, 어떻게 유학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당장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이 있고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단톡방을 만들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톡방 관련해서 멘토링이라든가 뭐 학구,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방에 끝내기 외적으로도 많은 컨텐츠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일방적인 강의라든가 멘토링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참여해주신 지금 많은 10명 이상의 많은 어떤 회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단톡방의 운영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아마 내년 1월부터는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단톡방에 운영진을 따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좀 정중하게 부탁도 드리고 다양한 게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단톡방도 좀 새로 팔 예정이고 운영진 단톡방을 좀 따로 파서 우리들끼리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많이 가질 거고 여러분들 시간에 그렇게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좋은 어떤 이런 플랫폼 또는 어떤 좋은 어떤 기획과로서의 환경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요. 취업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왜 취업이 어렵죠? 혹시 취업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동의를 하시죠?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 어렵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세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업을 들어갔을 학점을 가진 사람도 지금 다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많이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급격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방채용 방식이었던 공채 방식에서 상시 채용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뽑고자 하는 어떤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좀더 악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얘기해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됐었던 스펙들이 요즘 다 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에서 탈락하고 있고 되게 취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해 주셨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개 채용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TO가 줄어들게 돼서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 시대에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코로나 시대에 취업 관련돼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취업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고 창업은 또 고민하지 않네요. 그렇죠? 창업도 또한 이제 많은 고민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또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혹시
뭐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좀 알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 지금 그 제가 원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혹시 육성으로 해주시긴 좀 힘드시죠, 직장인님?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대화가 좀 어려우신가요? 아, 제가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갓준표 단톡방에 계신 분이고, 현재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던 내용 육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현실에서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쪽에 신입이 학부생들이, 이제 학사 출신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석사 출신이 동일한 업무를 하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 진짜 이렇게 체감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이미 취직을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힘든 거다 알지. 근데 힘든 거다 알고, 뭐 누구 탓할 거야? 뭐 나라 탓할 거야? 아니면 뭐 코로나 탓할 거예요? 이건 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게 어쨌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분께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공개 채용에서 상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뭐 실제로 현업에서 계신 분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회사, 뭐 좋은 회사라기보다는 스타트업 중에 되게 잘 나가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 뭐 이런 데라든가 뭐그 사실 대기업이죠. 근데 그런 회사들도 사장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이력서 읽고 있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상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채용에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취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회사 입장은 채용하기가 쉬워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코로나 시대든 어쨌든 간에 우리도 회사를 취업하기 어렵지만 회사도 누군가를 채용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다만 워낙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지금 누군가를 어떻게 딱 뽑아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TO를 정하는 것이 일단 되게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기업들이, 문화들이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떤 채용을 좀 기다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언젠가는 회사도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비즈니스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쨌든 분위기가 공개 채용에서 상시 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시 채용을 이미 하고 있는 뭐 미국 같은 케이스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취업 어떻게 하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국은 어떻게 취업할까요? 뭐 있으세요?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고용 유연성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막 노조도 없고 막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채용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하거나 있잖아요. 링크드인 같은 걸로 이력서를 보내거나 추천 제도가 엄청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 지인 지금 방금 직장인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지인 추천으로 많이 간다고 하던데 봤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 물어봤어요. 그냥 같이 인턴하던 친구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인턴할 때 교수님 추천으로 그냥 많은 어떤 그 이력서 과정 서류 전형을 한 번에 통과해서 바로 인터뷰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은 인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레퍼럴을 받았대요. 추천을 했대요. 자, 그러면 걔네들은 왜 추천을 받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시 채용이에요. 상시 채용이라고 한다는 거는 뽑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내가 어떤 뭐뭘뭘 계산하는 부서야. 근데 그 부서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사람을 뽑을 때이 일을 해줄 사람을 뽑고 싶은 거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해줄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뽑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채용을 시키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천인이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뭐 저는 그쪽에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자체가 8, 90년대 엄청나게 올라갔던 상황이고 엄청나게 제조업 강국이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뽑아 놓으면 일단 사람을 뽑아 놓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대충 뽑아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부서에 재배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교육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곧잘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한 인력으로 키우는데 충분한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했을 때 현대중공업에 지원해서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제가 되게 웃겼던 건데 현대중공업에 지원을 할때 지원을 하는 그 이력서에 이력서라기보다는 그 지원하는 홈페이지에 연구개발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 뭐 아니면 뭐 공학 연뭐 연구개발 혹은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구매 아니면은 뭐 현장 시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개발인가 뭐 아니면 그 엔지니어링 이쪽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딱 넣었는데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은 일단 뽑았어. 현대중공업에서 저 때만 하더라도 동기가 뭐 170명 이랬으니까 170명을 이렇게 뽑아 놓은 다음에 조를 나눴어요. 한 20조나 10조로 나눴으면 10조면은 한 조에 한 17명씩 10조가 딱딱딱딱 있는 거잖아.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웃긴 게 뭐냐면요. 재배치를 다시 했어요.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지원을 할때 나는 뭔가 스펙적으로 조금 부족할 거기 때문에 나는 현장 시공으로 지원을 해서 좀더 합격률을 높여야지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연구개발 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내가 지원 자체는 플랜트니 뭐 아니면 선박이니 엔진이니 이런 식으로 부서, 그러니까 큰 어떤 계열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사업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부 자체는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업부 내에서 내가 어떤 부서로 가는 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는 랜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 시공을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서 계산을 하는 친구들로 된 적도 있고요. 뭐 현장 시공으로 바뀐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사람을 일단 뽑았던 거예요. 근데 기왕 뽑을 때 아무나 뽑을 수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인 판단에 자체적인 기준을 어쨌든 두고 그게 인적성이든 뭐 아니면 서류 평가든 학교든 토익이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두고 쭉 점수로 나열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뽑았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거기서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뭐그 이제 회사에서 굴러가게끔 그렇게 회사에서 이제 전략을 취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고 있냐면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제조업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상황이 사실이고 그럼 요즘 핫한 기업들은 어떤 이렇게 제조업처럼 큰 어떤 시스템으로 수직 계열로 이렇게 굴러가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작은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강한 스타트업도 많고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뽑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스페시픽하게 뽑고 싶은 건데 옛날같이 공채를 통해서 뽑기에는 그러한 어떤 나의 만족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게 뭐 회사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 아니면은 시대의 변화 아니면 문화의 변화 뭐 어떤 변화를 떠나서 저는 이제는 상시 채용으로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상시 채용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겠죠?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상에 여러분들의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루 최대한 빨리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조금 트렌드가 빠른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패션 아니면은 뭐 포토그래퍼, 아트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해왔어요. 걔네들은 그쪽 분들은 다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취업이 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공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의류 디자인을 하는데 무슨 공채가 있어요, 걔네들이.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걔네 그쪽 사람들은 이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단톡방이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디지털 상에 그 빠른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왔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제가 좀 후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계과라는 학문은 그런 트렌드가 빠른 학문이 아니라 되게 보수적인 학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일단 일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크죠. 자, 사진 찍는 사람이라든가 패션 디자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한 명도 충분히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1인 기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뭐 수영복 중에 이렇게 일상복처럼 쉽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영복도 되면서 일상복도 가능한 어떤 그런 뭐 수영복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1인 법인을 세운 다음에 동대문에 자기가 만든 어떤 아트 도안이라든가 생각하는 소재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물건도 쉽게 떼울 수 있고 인터넷상에 쉽게 온라인 마켓을 이용해서 팔 수가 있는 환경이 옛날부터 돼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기계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250만 원 주면은 갤럭시 폴드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 접히는 핸드폰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접히는 핸드폰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뭔가 뭐 드릴십 같은 걸 이용해서 석유를 판 다음에 그걸로 뭔가 정제를 해서 팔면은 좀 뭐 뭔가 수익이 날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계과라는 특성은 되게 보수적인 학문이라 그렇게 빠른 트렌드에 반응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열심히 해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퍼스널 브랜딩이 그래듀에이트 스쿨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대학원 가라, 유학 가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생각을 했냐면 그 멘토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취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부족했다. 대학원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취중돼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취업을 해봤던 사람이고 저도 엄청나게 취업을 많이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학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대학원은 이 보수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가능하게 해줘요. 무슨 얘기냐. 나는 예를 들어서 내 연구는 폴리머 컴포짓이에요. 폴리머 복합제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폴리머 복합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링크드인이라든가 리서치게이트라든가 구글 스칼라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브랜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브랜딩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마존에 가가지고 뭐 물건 뭐 상자 이렇게 접는 뭐 로보틱스 기계라든가 이렇게 물건 이렇게 날라주는 AI 로봇 같은 데 제가 지원하면요. 뭐 UC 버클리 기계과 박사 하나도 필요 없이 다 탈락이에요. 왜냐면 관련성이 없으니까 나랑 로보틱스랑 뭔 관련이 있겠어요? 나랑 그 로봇 접는 기계랑 도대체 뭔 관련이 있고 인공지능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관련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폴리머 컴포짓, 폴리머를 쓰고 그 재료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는 저라는 브랜드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의 그 링크드인을 맨날 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링크드인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에 뭐 옛날엔 10불이었는데 지금 뭐 25불 되게 올랐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한 달은 프리이기 때문에 트라이얼로 한번 해봤더니 정말 많은 인더스트리가 제 링크드인을 보고 사실 저한테 퍼스널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거는 다 재료 쪽, 폴리머 쪽 이쪽 사람들이 저한테 그쪽으로 이제 많이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저의 이런 링크드인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는 이미 그쪽으로 브랜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바뀌기 힘들어. 왜냐면 나는 PhD가 폴리머 쪽으로, 메테리얼 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는 이제 이쪽으로 좀 더 잘 파고들고 뭐 거기다가 살짝 뭐 이제 인공지능을 얹거나 뭐 빅데이터를 얹거나 해가지고 나의 어떤 이력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포장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내 브랜딩 자체는 일단은 재료, 폴리머, 소성체, 복합체 이런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대학원을 찬양하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계과에서 어필이 되는 제가 잠깐만 문 좀 닫을게요. 기계과에서 어필이 되는 그러한 활동들 혹은 나의 이력들 그리고 그 이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루트가 기획과로서는 사실 대학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대학원밖에 지금까지도 대학원이 많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혹시 진용진 아시죠? 그것을 알려드린 모르면서 유튜브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잖아요.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최근에 끝말잇기 장인을 봤어요. 저 그거 보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던 게 우리나라의 끝말잇기 1등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혹시 아셨나요? 끝말잇기 장인, 그러니까 끝말잇기도 랭킹이 있대요. 근데 사실 끝말잇기가 랭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끝말잇기라는 거는 어쨌든 한 방에 죽이는 거 뭐 륨, 윰, 뭐 싱 뭐 이렇게 끝내는 그런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끝말잇기는 잘할 텐데 아니 내가 한번 당했던 단어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학습을 해서 단어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사실 언제든지 그걸로 받아칠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끝말잇기 장인이라는 거는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 단어 수준이 비슷해지니까 1, 2등이 가려지기 힘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쯤 레벨이 되니까 단어를 알고 있는 수준은 비슷하더라도 이게 바둑처럼 단이 얼마나 몇 수 앞을 보는지에 따른 능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방에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전멸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멸자를 딱 듣자마자 아 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근데 왜요? 뭐 멸로 시작하는 단어 많잖아요. 뭐 멸치도 있고 뭐 멸공도 있고 멸망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아,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고 있는 거지. 뭐 멸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졌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말잇기라는 게 어느 정도 우열이 있는 거라고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대요. 끝말잇기를. 그래서 몇백 명이 있는 단톡방 끝말잇기 단톡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즘 시대에는 진짜 뭐 하나만 잘해도 뭐 어떤 그 문화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된 것 같아요.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끝말잇기 잘한다고 해가지고 단톡방 몇백 명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애초에 끝말잇기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덕질 아닌 덕질을 누가 할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능력처럼 작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끝말잇기를 잘한다는 게 현대차 가는 거나 삼성전자 가는 거나 구글 들어가는 거나 애플 들어가는 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작은 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나의 스펙을 되게 매력적으로 봐줘서 그것이 어떤 좋은 스펙으로 작용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제조업을 한다거나 기계과 베이스적인 엔지니어링을 연구하거나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끝말잇기 잘한다는 거라든가 뭐 그림 잘 그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튜버 뭐 노래 잘 부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좋은 가치를 주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엔지니어링 자체로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주는
메리트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대학원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게 돼서 그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논문 분야에 따라서 나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엔지니어링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그 브랜딩에 맞춰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취업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뭐 인적성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걸 줄 세워져가지고 1등부터 100등은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이러니까 우열이 가려지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합격이 되더라도. 근데 제가 항상 제가 꿈꾸는 이상향은 뭐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건 뭐냐고요? 360명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1등부터 360등까지 있으니까 우열이 존재하는데 360명이 다 각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모두가 1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등부터 그러니까 한 명부터 그러니까 360명 모두가 각자의 퍼스널 브랜딩을 갖고 있고 그 퍼스널 브랜딩이 그 엔지니어링 퍼포스에 맞춰진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잘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다 토익 공부하시죠. 학점 관리하시죠. 뭐 인적성 준비하시죠. 이게 도대체 나를 드러내는 퍼스널 브랜딩과 뭔 상관인데요. 내가 토익이 970이면 그게 내 퍼스널 브랜딩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상시층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옛날에는 리퍼럴 그러니까 추천인 제도를 했었던 것이 이제는 추천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인을 받아야만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장 내가 A라고 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 검색해보면은, 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얘라는 거를 너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사람이 검색도 하지 않아요. 다 어차피 빅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이 다 알아서 검색해줘서 키워드 바탕으로 해줘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쉽게 찾아줘요, 이미. 자,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퍼스널 브랜딩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혹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라든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학 강의를 하는 거라면 제가 잘하는 분야니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내 생각이랑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안 해주실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는 기계과도 이렇게 보수적인 학문인 기계과도 퍼스널 브랜딩을 할 시대가 됐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될 시대가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럼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끝말잇기 잘하는 거라든가 요리를 잘하는 거라든가 노래를 잘하는 거라는 걸로 이용해서 브랜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활동이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돈도 벌 수 있고 가치 창출할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포커스 자체가 제조업이라든가 기계과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노래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엔지니어링에 포커스 맞춘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브랜딩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스스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인스타를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도 했고 유튜브도 다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무슨 취업을 하기 위한 퍼스널 브랜딩이라기보다는 제 갓준표라는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될 거라는 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원래 SNS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부터 전 싸이월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싸이월드를 하면요 제 글은 인기가 없어요.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뭐 도토리를 주면서 방문자 수라는 게 있었고요. 옛날에 그 투데이가 몇 명인지가 되게 많이 좋아한, 요즘에 좋아요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주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만 하면은 되게 막 투데이 수도 높고 방문자 수도 높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거에 소질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도 좀 특이하고 이런 센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막 개인적으로 상처받고 이러니까 SNS를 정말 안 했거든요. 뭐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갖춤표 관련된 컨텐츠는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스타를 다시 시작을 했고 이거는 사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게요. 제가 UC버클리에 제이콥솔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이콥솔은 뭐냐면요. 3D 프린팅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매뉴팩처링 기계들을 넣어놓고 되게 창의적인 제품 같은 걸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뭐 한 100불 정도를 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3D 프린트도 쓸 수 있고 재료도 쓸 수 있고 납땜도 할 수 있고 뭐 아두이노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시설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무슨 뭐 머신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리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연구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폴리머 컴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폴리머 관련된 건 3D 프린팅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 연구 분야 혹시 아시는 제가 이제 논문 낼것 중에 하나도 이제 뭐냐면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서킷인데 거기다가 이제 몸에 있는 단백질을 넣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에다 몸에 있는 효소를 넣어가지고 생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폴리머 컴포지 3D printable polymer composite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 이제 논문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되게 왕래가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정직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교직원 같은 거죠. 되게 젊은 교직원인데 걔랑 좀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 물어봤더니 자기 딱 브랜드를 보여. 자기가 MIT 그 혹시 뭐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MIT의 랩에서 얘기할게요. 그냥 미디어 랩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MIT 미디어 랩이라고 되게 좋은, 뭐 유명한 랩이에요. 막, 뭐 미디어 랩 아마 검색해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건 아실 텐데, 거기서 석사를 했었고, 미디어 랩에서 석사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UC버클리 쪽으로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 이거 사이트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한 3년 전에 저한테 사이트를 보여줬더니, 진짜 무슨 제 포트폴리오 마냥 이렇게 멋있게 사이트를 이렇게 쫙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3D 모델링 한 거, 자기가 디자인 한 거, 자기가 이제 엑시비션 한 거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이게 내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트렌드가 좀 빠른,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패션, 뭐 음식, 아니면 뭐 어떤 뭐 파이낸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좀 약간 학문적으로 왔죠. 이제 어쨌든 매뉴팩처링 쪽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트렌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포트폴리오들이랑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들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지금 저랑 멘토링하고 계신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디지털 상에 포트폴리오 또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여러분들이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라라는 조언처럼 들릴까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인플루언서라든가 그런 SNS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계과라든가 이런 학문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를 뽑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접근도 사실 역지사지로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막 트렌디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역지사지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뭘 건의를 좀 하고 싶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학년인 분도 계실 거고, 3학년인 분들 계실 거고, 뭐 4학년인 분들, 아니면 대학원인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내년에 2021년이 되면요. 새로운 학생들이 단톡방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학생들, 예를 들면 뭐, 새롭게 유치학과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든가 연력과를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1년 정도 단톡방을 활동하시면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런 한번 이제 역학을 미리 공부해봤던 선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선배로서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줄 수 있을지 제 단톡방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걸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요. 이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누가 사실은 나를 이렇게 딱 속박해놓고 해라라고 안 하면은 이게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줌 멘토링 같은 경우도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거,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일이라든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치 취미인 것처럼 하게 되면 아마 중간에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약간 살짝 느끼고 책임감을 살짝 느끼고 약간 압박감을 살짝 느끼는 적절한 긴장감은 내가 어떤 내용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자기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어떤 질문이 딱 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한번 찍어서 그걸로 답변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브랜딩 관련된 거를 약간 엔지니어링에 도움이 되는 거. 어떤 메카닉스라고 하는 학문적인 거는 엔지니어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학생분께서 질문 주신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퍼스널 브랜딩 하는 법이 과연 대학원 말고는 없을까요? 공대 학부생은 학점 관리만으로 벅찬데 말이죠. 유튜브에 제가 공부한 열역항을 설명하는 영상이라도 올려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올리셨는데요. 이것도 본인이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뭔가 설명하거나 필기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나만의 브랜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매우 좋은 브랜딩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아까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되게 NHI님께서는 사실 되게 필기도 엄청 잘하시고 글씨도 너무 이쁘신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이북 같은 걸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북 같은 걸 만들어서 공부했던 걸 잘 정리해가지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선상에서 잘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디지털 이북으로 판매해서 내가 어떤 책의 일저자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책을 썼던 사람으로서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책이라는 게 무슨 요리하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동 관련된 책이 그런 게 아니야. 뭐 다이어트 하는 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메카닉스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대 학부생이 학점 관리하는 것만으로 벅찬 거 많이 알죠. 근데 사실요, 생각을 살짝만 바꾸면요, 그거를 잘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미노 피자 같은 데가 지금 피자 가게라고 생각하세요? 도미노 피자가 지금 미국 주가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지금 피자 가게 중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도미노 피자는 사실 피자 가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AI 빅데이터 시장을 하는 그런 마켓이에요. 왜? 걔네들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떻게 주문하는지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수집 관련된 정보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걔네들은 딱 7분 안에 어떻게 하면 피자를 제일 맛있는 상태에서 딱 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정확하게 피자는 갓 구워질수록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트럭 자체에 피자가 구워져서 그 운행하는 과정 속에 피자가 구워져가지고 딱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피자가 완성돼서 딱 배달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스 자체가 우리는 막연하게 피자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열전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질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되게 웃겼던 게 열전달 수업 들었을 때 예제가 이거였거든요. 내가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고 냉장고에 있는데 수박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수박 안이 차가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막 숙제로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는 뭐 이게 컨덕티비티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열전달 한 방에 끝내기를 강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수박 같은 경우는 안에가 이제 물로 차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겉에가 이제 뭐 수박 껍질이 되어 있다고 치면 수박 껍질에 대한 열 전도성, 그 다음에 수박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열 전도성, 그 다음에 냉장고에 대한 컨벡션 해가지고, 컨벡션, 컨덕션, 컨덕션 해가지고, 우리 이제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큐 전달하는 거, 우리 냉장고에 얼마만큼의 큐를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만큼의 T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로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누구는 막 300일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수박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차가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0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미노 피자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도미노 피자를 언급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스킬이 되게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예시가 일단 열 전달을 예시로 들었을 때 우리가 학점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점 관리할 때 우리 막 평소에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시험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고 할 때 그 프로젝트 같은 거 조금씩 좀만 더 잘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아바쿠스 같은 경우로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엔시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하중 계산하는 뭐 그런 연구를 했다던가 아니면 매틀랩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수박이 연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걸 계산하는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제출하고 끝! 학점 잘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채널에 이거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걸 올려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수박을 막 예를 들어 수박을 만약에 모델링 했으면은 딸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모델링 해보고 초콜릿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모델링 해봐서 거기다 내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해가지고 그게 뭔가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색깔이 많이 묻어나게끔 자기의 역량을 디지털 상에 많이 많이 이렇게 브랜딩하는데 쓰는 것이 전 이젠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만 플러스 알파만의 노력만으로도 되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뭔지는 저 모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 클래스 같은 데 가서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수업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뭐 이제 3D 프린팅을 했을 때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나는 요런 3D 프린팅 물체도 만들어보고 저런 3D 프린팅 물체도 만들어봐서 그것을 이제 뭐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본다던가 그러면 이제 기계과 중에서 3D 프린팅을 하는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3D 프린팅 관련돼서 좀 잘하는 애 없나 이렇게 검색해봤을 때 내가 검색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레퍼럴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나만의 어떤 어필 요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JM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가출표 사이트에서 자기의 공부 흔적을 남기는 것도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생각을 한 거는 3월 달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단톡방이라든가 사이트를 만든 것이 3월 달에서 5월 달인데 나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미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회사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실천으로 옮긴 게 올해 3월이었고요. 올해 3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디지털에 잘 브랜딩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단톡방도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니스터디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디지털 상에서 나의 어떤 갖춤표라는 브랜딩을 하는데 많이 내가 시간을 쏟은 만큼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브랜딩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이트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스터디도 권유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게끔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얘기하면. 그래서 방금 제이님께서 사이트에다가 지금 아마 열심히 지금 사이트에다 공부 흔적 남기는 어떤 그런 스터디 영상, 스터디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죠? 거기다도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인 블로그도 만들어 보시고요. 뭐 어쨌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디지털 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했었던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브랜딩 하는데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안타깝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은 디지털 상에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링 스킬을 마음껏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엔. 혹시 여기까지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질문이라든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상시 채용으로 바뀔 거고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기업 문화라든가 어떤 경기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들이 상시 채용으로 바뀔 거고 상시 채용의 어떤 문화에서 레퍼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까 취업할 때 레퍼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에는 잡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취업 박람회 하는 것처럼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즌이 되면은 모든 회사에서 뭐 스페이스X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UC 버클리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어플리켄트를 받아요. 지원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 뭐 아니면은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데서 커리어 섹션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지원하실 수 있어요. 뭐 지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그러니까 수백 건 수만 건의 이력서들을 회사는 받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그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그 부서의 인사과 담당자에게 그 이력서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과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레퍼럴을 쓰는 거죠. 내가 뽑고 싶으니까 내 뽑고 싶은 사람에게 관련된 사람이 추천해 주는 사람. 그러면은 그 수만 건에 해당하는 이력서들을 다 무시하고 바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거 추천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채용이 아니에요. 저도 인터뷰를 세 번을 넘게 받고 추천인은 서류 통과의 기본 요건이 서류 통과를 해주는 어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수만 건의 어떤 수만 명의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제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고 엄청나게 고마운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이 취업 자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한 가지 더 있어요. 잡페어죠, 잡페어. 회사 사람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 학교 학생들 뽑고 싶어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학교일수록 좋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많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MIT든 스탠포드든 버클리든 매번 잡페어가 오면은 회사 인사과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이력서를 받고 마음에 들면은 지원 코드를 줘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줘요.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뭐냐면은 실제로 커리어에다가 지원을 하게 될 때 그 만약 여러분들 무슨 뭐 할인 쿠폰 있으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지원할 때 혹시 지원 코드 있으신가요? 이런 걸 묻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코드를 넣으면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만 건의 이력서를 그냥 점프해가지고 바로 해당 담당자에게 내 이력서가 전달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채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잡페어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가면 좋은 거고 기왕이면 좋은 학교를 나오면 유리하겠죠. 물론 안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지금 잡페어 할까요? 미안하지만 안 합니다.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무슨 잡페어를 해요. 그러면은 웃긴 거잖아. 회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잡페어를 못하면은 어떻게 뽑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사람을 뽑고 싶은 니즈가 아직도 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수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뽑아야 돼요, 사람을. 그럼 잡페어를 할 수가 없어. 언택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어쨌든 예측에 불과한 거니까 제 생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인사과 담당자라면은 일단은 인공지능을 써서 빅데이터 써가지고 쫙 돌릴 것 같아요. 키워드 검색으로.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쯤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한번 인터뷰 요청을 링크드인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DM으로 줄 것 같아요. 물론 뭐 꼭 이거는 큰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상의 여러분들의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스킬이 묻어나는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지금부터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작이 어려워요. 저도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사이트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막 꾸역꾸역 해가지고 막 잠 자는 시간 줄이면서 막 만들긴 했는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제 갓준표 단톡방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실험 설비 같은 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거 물어보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는 시험 문제 같은 거 아니면 뭐 문제풀이 같은 거 물어보는 친구들은 개념적인 문제풀이 같은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시하지 말고, 아, 이게 나에게 질문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약간의 어떤 텐션을 좀 느낀 상태에서 자기만의 어떤 블로그, 자기만의 유튜브 채널, 자기만의 인스타에 그런 걸 좀 꾸역꾸역 넣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춤표 단톡방에다가 마음껏 펼치세요. 일단 처음은 쉽게 쉽게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잘 다듬으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실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좀 말이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좀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뭐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은 디지털 상에서의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계공학과라는 특성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학문이니까 실제로 나를 채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그 자기의 색채를 좀 잘 표현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갖춤표 단톡방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텐션이라든가 책임감을 좀 느끼는 상황에서 조금 짧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먼저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자기가 먼저 좀 체화시킬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제일 좋아하고 어떤 것들이 좀 어필을 엔지니어링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원하는 걸로 잘 좀 설정을 잘 해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멘토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청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오늘 들었던 후기 단톡방이라든가 갖춤표 사이트에다가 후기 꼭 간략하게라도 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멘토링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 사대주의는 아닌데 미국이 전 세계 탑인 건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자본이 몰려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요, 어느 정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가, 물론 미국 문화랑 다른 건 알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 경기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탑 오브 탑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트렌드를 잘 보고 따라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맞춰서 하는 거는 매우 훌륭한, 어떻게 보면 팔로워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이미 레퍼럴뿐만 아니라 그런 인스타라든가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미 연구개발 쪽으로도 많이 어필이 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자격증 따는 거, 토익 준비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의미는 있지. 근데 이거 1등부터 꼴등 줄 세우기 해가지고 거기서 막 아웅다웅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자기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 공부할 시간에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좀 더 엔지니어링 쪽에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잘 디벨롭 시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대학원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학부연구생 인턴을 하거나 대학원 박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가 이제 그쪽 관련된 이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지금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라도 당장 블로그라도 만들거나 티스토리라도 만들던가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분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예, 너무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 학교가 중요한가요? 내 학점이 중요한가요? 뭐 이런 질문은 트렌드에 뒤떨어진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는 이미 5년 전부터 포토그래퍼니, 패션 디자이너니, 의상 디자이너니, 마케터니 다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다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기계공학과라든가 이런 공대생들이 원래 그런 거에 둔하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이걸 엄청나게 빠르게 촉진시킨 어떤 기촉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톡방이라든가 어떤 가춤표 스터디 이런 것도 이용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가춤표 스터디를 한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으세요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한번 스터디 원도 돼보고 스터디 팀장도 돼봐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단톡방에다가 뭐 임의로 어느 학교 학생들을 후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터디를 그룹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스터디 그룹 같은 걸 잘 운영을 하면서 내가 알려주는 거 뭐 유튜브에다 잘 올리고 블로그에다가 오늘 어떻게 줌 미팅 했는지도 잘 정리해서 올리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얘는 되게 리더십이 있고 학문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확실하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어필해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직장인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다 올리고 싶은데, 제가 진짜 원래 또 꼼꼼한 성격이라, 제 연구노트, 여기 아이패드 연구노트 보면요. 다 정리돼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진짜 다 정리돼 있어요. 연구 영상. 막 동영상이니, 뭐 아니면 그래프니 이런 거 다 정리돼 있어. 솔직히 그냥 복분만 하면은 전 포트폴리오 완성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컴피던셜리 때문에 못해요. 혹시라도 이게 그 보안 문제에 걸릴까봐.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컨피덴셜리티의 이슈를 좀 잘 고민을 하시고,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많이 좀 꾸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이력서 보여드렸죠? 제 이력서가 이제 그렇게 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아마 그냥 가춤표.com 딱 치면은 그냥 내가 누군지가 딱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그럼 게임 끝, 이렇게 될 거예요. 요즘 누가 명함 주고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처럼 무슨 뭐 강영우이니 백종원이니 뭐 이런 사람처럼 뭐 인플루언서나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채용이 힘들고 취업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니까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탈락되는 그 우열의 아픔 때문에 있는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딴 거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거를 막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솔직히 좀 답답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잘 찾아가지고 잘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열심히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유, 막 오랫동안 몇 시니? 거기 한국은 몇 시야? 1시 넘었나? 1시 반이네요. 와,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의견 있으세요? 마지막 빠이 할 거 있나? 없으세요? 그러면 단톡방에 어땠는지 의견만 좀 남겨주시고, 후기라든가 유튜브로 나중에 올라오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만 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는 가춤표로 만들긴 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완성되면 제가 그때 좀 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게요. 아직 지금 차근차근히 좀 데이터를 모아두고 있는 시기라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기만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부터 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단은 가춤표 단톡방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이.